네, 이렇게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요. 생존을 위한 커피숍의 변신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커피에서 싱그러운 자연의 향기가 묻어나는 듯한 플라워 카페. 100여 가지의 꽃과 식물이 커피숍 안팎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매장으로 발길을 유혹합니다. 이제 우연찮게 왔는데 그냥 꽃 보러 왔다가 커피도 판다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자연 속에 있는 느낌.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꽃을 사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이기도 하고 커피숍만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 면에서 더 낫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편하신가 봐요.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사계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색다른 기분으로 많이 오시는 고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4만여 권의 만화책을 갖춘 대학가 만화 카페입니다. 커피도 마시고 만화도 보고 때로는 공연도 보고 재미와 효용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가면은 핸드폰 하거나 이야기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책을 읽을 수는 있으니까요. 커피와 만화의 만남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음식도 먹으면서 차도 마시고 어떤 복합 문화 공간 정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죠. 또 커피숍 내부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는 대외 행사를 유치해 커피숍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뭐 웨딩이라든지 아니면 업체, 기업체 대관 같은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또 내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 맛을 중시하는 수요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커피숍도 살아남기 위한 다각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